할렐루야. 예,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분에게 하시는 예,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걷냐고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쳐다봤더니 70은 되신 것 같은데 예,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서로 편안하게 또 농담도 건네면서 그럴 수 있는 자리, 예, 그게 바로 저희 교회고 또 예배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주 나오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지만 감사함과 기쁨 또 즐거움이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할까요? 예.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혹시 뒤쪽에 자리가 없으시면 앞쪽으로 좀 예, 나와서 앉으셔도 괜찮으니까 앞에 자리 많이 예, 오늘 성가대가 안 쓰는 주일이어서 앞에 자리 있으니까 앞으로 좀 나와서 앉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로 인하여서 감사함과 기쁨 또 즐거움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외로워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알량 없도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부르는 찬양인데요. 같이 오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찬양의 가사가요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궁전에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곳에서 사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는 자 되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예배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온전히 엎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만 온전히 모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준비된 옥토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각자의 심경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각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숙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로 주님 모아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자리 또한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여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귀한 자리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환난 날에 지켜주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시고 육신의 소생함을 주시며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뜻에 새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소생하며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 날마다 저희들 거룩한 진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신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주시님 감사합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큰 불행당에 슬플 때 위로 주시며 궁핍할 때 일용한 것들을 주시고 두려움에 엄습할 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어 평강을 얻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인생의 망망한 바다를 항해할 때 나침반 되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파도에 휩쓸린 나뭇잎처럼 정처 없는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신실하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 싶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땅끝 사마리아를 넘어 미지의 세상까지 주님 명령하신 사명의 기도로서 물질로서 온 마음 정성 다해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지난 하절기 동안 주일 학교와 청소년부 이런 학교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추수할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과 같이 기한정 물심양면으로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주님, 저희 교회 교사들을 택하셔서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더욱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주님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성령님 운행하시어 듣는 모든 심령 가슴 가슴에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감화 감동의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문한 분들이 계셔서요,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빛교회 청년들이 여행 중에 방문하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쑥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정용조, 김민정, 그리고 정지환, 장수연 이렇게 네 분 여행 중에 잠깐 방문하셨는데 잠깐만 그래도 예, 쑥스러우시겠지만 예. 반갑습니다. 여행 잘 하시고 또 조심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김문근 집사님 친구분 되신다고 하는데요. 김은혜 그리고 금동진 성도님 방문하셨는데 어디 예, 저 가운데 계시는군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교회 여름철이 되면 이렇게 예, 많이 방문하시고 또 예배드리러 오시는 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어디에서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예, 목자 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예, 남아서 교육 받으시고 또 9월 한 달 목장 모임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육훈련 거실반 2기와 3기 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0주 과정이고요.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좀 예, 그렇긴 하지만 예, 20분씩 이렇게 모아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는 2층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져 있고요. 지난주에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1기를 못 마쳤는데 2기 들어도 되냐 했는데 1기와 2기와 3기는 다 개별적인 예, 모임이고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2기를 신청하셔서 목요일날 매주 들으시다가 갑자기 목요일날 저녁에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한 주 빠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 예, 보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저녁에 시간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목요일 저녁 7시에 오시면 좋겠고요. 목요일보다는 주말이 좋겠다 하시는 분, 오전 시간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오전 8시에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는 토요일 시간은 한 두 자리, 세 자리? 예, 이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딱 채워지면 예, 그 밑에다 쓰지 마시고요. 예, 다음에 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목요일날 시간을 내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목요일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교회에서요 청년부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년부 모임 마치고 또 볼링 치고 또 바베큐 하고 이렇게 또 경건에 시간 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또 안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에요 교회에서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했는데요. 보통 11월 말, 올해는 이제 11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데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그 해 전체 새가족들을 모아서 같이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1월 달에 오신 분들은 이제 1년 있다가 예, 그때 되면 저분 왜 새가족이지 할 만큼 예,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새가족 환영회를 하게 되기는 하는데요. 그냥 중간에 새가족들 모시고 새가족 팀에서 그냥 작게 식사 같이 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되시는 분들은 뭐 새가족 팀에서 다 연락을 하고 계시겠지만 금요일날 저녁 6시에 꼭 교회에서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요. 쇼틸에서 남선교회 주관으로 전교인 축의 산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한 광고를 해드리겠지만 미리 토요일 날 오후 시간인데 미리 시간을 좀 빼놓으시면 같이 산행하는데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같이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요. 예, 그래서 같이 산행하고 시간, 교제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호근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전도단 귀납적 성경연구학교라고 해서요. YM에서 진행하는 EBS 화면에 보시는 대로 9월 19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저희 친교실 앞에 있는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이 포스터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또 백경숙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화수 3일 동안요 목회자 컨퍼런스, 목회자 부부 컨퍼런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한, 건강한 목회를 위한 그런 컨퍼런스로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도 거의 매년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어떻게 하면 큰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형교회로 성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교회 성장 세미나는 전 별로 관심이 없고요. 절대 참여하지 않는데요. 반면에 건강하게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 크기와 규모와 어떤 모양으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거기에 참여하는 강사분들을 통해서 또 같이 목회하는 분들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 받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체크업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시면 저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요 한동안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을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탐방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다이어리를 들고요 뭐 한 주에 두 군데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한 군데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이름난 교회, 큰 교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 조그마한 수첩에 본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조명은 어떻게 달리고 악기 세팅은 어떤지, 거기다가 강대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예배 분위기와 이런저런 것들을 조그맣게 막 메모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 적어놓은 다이어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조명들이 어떻게 달려 있었는지, 예배당 구조가 어떠했는지 별로 떠오르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분위기와 상황들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이 조금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제가 서울의 한 교회에서 예배 드렸을 때 일이에요. 예배가 시작되면 뒤에 문을 닫습니다. 뭐 닫을 수 있죠. 그런데 닫는 정도가 아니라 문을 잠가버립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누구 마음대로 성도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교회 오는데 조금 늦었다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나? 서울 교통 상황이 좋지 않은 거 뻔히 알 텐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늦을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 마음으로 한 시간의 예배를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기분을 가지고 예배당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경사진 내리막을 걸어서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배가 보통 1시간 정도 드려졌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9시에 드리면 10시에 예배가 끝나죠. 그러면 10시 반에 2부 예배가 시작해서 12시에 마쳐집니다.
10시, 11시 반에 맞춰지죠. 그리고 30분을 또 쉬고 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걸어 내려갈 때는 이제 예배가 시작하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30분의 간격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예, 아주 제가 특이한 장면을 봤어요. 경사가 가파랐는데 예, 꼭대기에 있는 그런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는데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 가파른 경사를 구두굽 소리가 막 들리는 게 제 귀를 치더라고요. 심지어는 젊은 여자 청년이 굽이 이렇게 높게 되어 있는 신발을 신고 거기를 달려가는 걸 봤어요. 아슬아슬해 보여서 발목이 이렇게 꺾여질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는데 달려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발걸음이 저런 거구나. 예배 드리러 가는 마음이 절해야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로부터 2년 전 이등병 때 저 기분이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대 배치를 받고 그 GOP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소위 말하는 짬밥이 안 돼서 찬양을 부를 수도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연히 고참을 찾아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조그만한 GOP 안에 있는 조그만한 부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흔히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체력 단련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조그만한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에 뭐 역기 하나, 아령 몇 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 요만한 크기의 라디오가 항상 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걸 제가 들으면서요 첫 번째 든 생각은 아, 걸리면 욕먹겠다. 그래서 제가 그 아래 쪼그리고 앉았어요. 쪼그리고 앉아서 들려나오는 그 찬양을 듣는데 예,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찬양이요. 송정미 사모님이 부른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그런 곡이었어요. 그 찬양은요. 시편 1편의 시작을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나서 그 사모님이 찬양을 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제가 1부 예배 때는 다 불렀는데 2부 예배 때는 못 부르겠네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나레이션으로 읽어갑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뛰어서 교회를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찬양을 드리면서 혹은 부르면서 그 가사에 감동해서 혹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셨던 적은 언제였나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이번 주는 꼭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다,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한 그런 결심은 언제였나요? 우리 예배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럴 만한 자격도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를 찾는 발걸음에 얼마나 기대함이 있으신가요? 예배당에 도착하면 오늘 드려질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하시죠. 앞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뒤쪽에 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늘 앉던 자리에 편안히 예배드리는 것, 그게 어찌 익숙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분명히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뒤에서 드리는 예배의 집중도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드리면요, 앞만을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시선은 분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고개가 돌아갈 수밖에 없죠.
소리와 움직임에 사람은 민감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산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딴청 부리려고 뒤에 앉은 건 아니었지만 그냥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난 믿음이 정말 좋아하지만요, 뒤에 앉으면 앉을수록 산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연장을 혹시 가보셨나요? 콘서트 같은 것. 혹시 일부러 맨 뒷자리를 예매하시나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제일 앞자리, 좋은 자리를 일부러 삽니다. 거기가 말 그대로 좋은 자리, 잘 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어느 누구도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맨 뒷자리에서 봐야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찬양할 땐 어떤가요? 다른 사람 의식하기에 여념이 없고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라기보다는 들려오는 악기와 반주 소리 또 띄워주는 가사 읽기에 바빠서 간에 담겨있는 의미 묵상하기가 쉽지 않으신가요? 어떤 분은 새로운 찬양이라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관심 가지면 그 찬양을 듣고 오실 수 있습니다. 카톡 채널을 통해서 주일 예배 때 부르는 그 새로운 찬양을 이제는 보내드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예배에 소외되지 않고 어느 누구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 그 마음으로 오늘 드려질 찬양 혹시 낯설 수 있으니 한번 들어보고 오십시오. 한번 들어서 따라 부르기 어려우면 두 번, 세 번 그렇게 듣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은 어떠신가요? 저는 평소 말하는 것과 달리 이 강단에 서는 것이 사실 항상 긴장됩니다. 매주 서는 자리, 수없이 서본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긴장됩니다. 원래도 별로 재미없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긴장하니 더 재미없죠. 물론 설교가 재미있어야 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혹시 재미를 원하신다면 예능 프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저는 성도에게 좀 이제 그만 주무시라고 강대상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일어나면서 잠을 깨서 작은 소리로 지각을 해놓고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설교하는 사람의 잘못이겠죠. 졸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다고요, 설교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배드림에 대해 이와 같은 다양한 아쉬움이 연상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시편 기자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10절에 보시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어떤 상황이기에 이런 절절한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주석을 보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이 시에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약탈했을 당시에 잡혀가서 강제로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 것 같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공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게 화친을 맺으려고 하죠.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 원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아수르 왕이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300달란트는 11,000키로, 그러면 30달란트는 1,000키로인 거죠.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다 금송아지 한두 마리는 장롱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난 목요일 금 매입 시세를 보니까 3.75g 한돈, 한국에서 한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460불이더라고요. 누구 돌잔치에 금 한돈 선물하기가 주저되는, 그만큼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현재 시가로 금 한 달란트는 400만 불.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바쳐야 하는 은을 빼고라도 금만이 자그마치 12억 불입니다.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국이 해방 이후에요, 미국이랑 유엔으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았습니다. 아마 5, 60년대에 유년기를 보내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옥수수 가루, 밀가루를 이렇게 받으셨던, 배급 받으셨던 기억.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요, 가끔 가다가 예, 그 옥수수 가루를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죽을 끓여 드세요. 그때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근데 저희 아버지는 쳐다도 안 보세요. 지겹다고. 그때 지겹도록 먹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해방 후 15년 동안요, 받은 그 경제 원조가 총 31억 불이라고 합니다. 매년 국민소득의 10% 이상을 원조로 충당했던 것이 한국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 준비해야 했던 은과 금을 모으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주님의 성전,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도 다 털었어요. 그런데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 기둥에 금으로 칠해 놓은 것을 긁어서 그것을 모아서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잡혀갑니다. 잡혀갔으니 이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오늘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구절구절 예배드림에 대한 기대, 부러움, 그리고 간절함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배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한 기록이기는 하지만요, 이것은 곧 예배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곳, 그곳은 곧 예배드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좋아라고 하는 것에 훨씬 강한 표현이 사랑입니다. 사랑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나야가라 쪽으로 이사를 와서요, 이 여름 시간, 이 여름 시즌, 예, 느끼는 게 있어요. 와, 진짜 방문하시는 분이 많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교회 방문하시는 분도 많지만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분도 예, 많으세요. 예, 어제 그저께도 또 한 가정이 왔다 갔고요. 예, 뭐 거의 매주마다 예, 달력에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아내는 예, 오시면 그분들은 하룻밤을 주변에 많은 호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좁은 저희 지하로 예, 와서 주무십니다. 예, 식사를 준비해야 하고 예, 오시기 전에 준비하고 가고 나면 또 준비하고 예, 이불을 빨아야 하고 이런 일들을 항상 하게 되죠. 어제 왔다 간 예, 청년 부부가 있었는데요. 예, 저희 사역했던 그 교회 청년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까지 태어났어요. 아이가 돌이 지났는데 그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사모님, 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이쁘면 어떡해요? 예. 그 걱정이 되나 봐요. 내가 아이가 낳는데 아이가 안 이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걱정. 근데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스러워해요. 그리고 예, 어제 와서도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사모님, 객관적으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제가 제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사전에 객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펴서 보여주고 싶다. 예,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귀엽고 너무 이뻐요. 근데 엄마의 눈에는 어떻겠어요? 너무 좋아, 이거로는 표현이 안 돼.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이 말인 거예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 그 교회가 너무 좋아, 이게 아닌 거예요. 기대되고 막 설레고 그래서 사랑스럽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곳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신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냥 그곳 생각만 해도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시인은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예배처에 가지 못하기에 더없이 그 자리가 그립습니다. 그 마음이 2절과 3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님께 예배드림에 대해서요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보다 더 작은 참새도 하나님의 전에서는 쉴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보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낯선 나라 이렇게 잡혀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기 있는 참새와 거기 있는 동물들이 오히려 더 부럽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시편 84편 시작을 보면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삶이었던 사람의 그 자손이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를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게 시편 저자는요, 비록 물리적으로 몸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요, 예배자에 대한 부러움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예배 장소에 대한 마음속에 그곳을 그리워하다 여전히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러움이 5절로 이어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본문에 기록된 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새번역 성경은요,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 부럽다. 그 표현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이들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요, 주님께 힘을 얻기 위해 그 자리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기에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하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이들은 그들을 향해서 복 있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겠다 너네는, 그런 마음인 거죠. 물론 눈앞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요, 샘이 마르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6절 전반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들을 기다리는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샘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면 수많은 샘이 나를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 샘마저 말라져 있어요. 괜찮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비를 내리셔서 이 마른 샘물들을 채우실 거야. 그 마음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것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경험이 이들에게 있기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다른 상황 가운데 각자에게 맞게끔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역사하신대요. 이 사람에겐 이렇게, 저 사람에겐 저렇게. 왜냐하면 그게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러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을 정의하자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거짓말장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갑니다.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인 그분도 속여요. 인생의 몇 면을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거짓말이에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하는 선택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목숨 살리자고 도망가는 와중에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딜하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엎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도 했는데 제가 뭐 아버지를 속였습니까? 형을 속였습니까? 얘보단 제가 낫죠.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기대감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런 마음 아닐까요?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요, 예배의 자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과 걱정과 걱정들이 내 삶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함이 있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하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남자와 말을 섞을 수 없었던 여인,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의 여인이죠. 우물가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야기하세요. 떼약볕에 내리쬐는 날씨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이 여인에게는 복음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요, 궁극적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갈급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단지 1차원적인 해결책이었어요. 이 여인이 참으로 바라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기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십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받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나? 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하고 2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인은 장소에 국한지어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과연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형식과 절차가 다 무시되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으신가요? 여인이 했던 질문처럼 문자적으로 이 건물 안에서 지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주님의 뜰 안에서 지내는 그 모습과 동일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로 양복 차려입고 이렇게 서 있을 때나, 간혹 여기 코스코에서 제가 교인들을 만나서 인사하면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면 저를 한 1, 2초간 가만히 이렇게 보시다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 다른 옷을 입고 있더라도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일상에서도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면 밖에서도 장로, 교회에서 집사면 권사면 밖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나 동일하게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교회 건물 안에서의 모습과 동일하게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예배 받으시는 분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배 장소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예배자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현실이 깜깜합니다. 어두워요. 낯선 곳에 끌려와서 살아가는,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암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찾는 그 하나님은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주는 것, 그것은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요, 그리워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시편 기자가 원했던 이 공동체와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당연히 우리가 찾는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도 그렇게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데 이와 동시에 같은 무게로, 같은 힘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장소, 그것은 바로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곳이 어쩌면 보다 잘 드려야 하는 예배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성도로 부름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 예배의 자리가 주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세요. 물론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을 신뢰합니다 라고요. 오늘 시편 84편 기자는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주님의 궁전 뜰에 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들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곳에 거하기에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예배자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디에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62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로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된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대단해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로운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보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높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청소년부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교회를 더 좋아할 수 있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길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풍족하게 부어주심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또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감사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귀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샘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샘들이 마를 때 비를 통하여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가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